이따만한 샴푸통을 들어 너무 하는 사람 같아. 거품이 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? 안녕.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. 지장 1번. 지장 2번입니다. 자취생들도 할 수 있는 환경보호, 쓸수록 환경에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합니다. 지구를 사랑하고 나도 장한, 오늘의 지장템은 바로 샴푸바입니다. 저는 이 샴푸바를 쓴 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요. 이거 진짜 제가 쓰던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. 열어봐도 되죠? 요 샴푸바... 따라따라따... 이거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? 그 나이 별로 안 많아요. 샴푸바가 보시면은 되게 비누처럼 생겼잖아요. 이 샴푸바가 고체로 돼 있어서 비누처럼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쓰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나온 세트 제품인데 이 세트가 P4G라고 서울에서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렸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랑 동구바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제가 쓰는 제품을 들고 온 거다 보니까 원래 이게 중건성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쿨링용, 하나는 중건성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샴푸가 액상으로 많이 쓰는데 요 샴푸바는 고체 형태라서 이게 포장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. 그럼 제품을 사면 지금 딱 이대로만 오는 건가요? 아, 그쵸, 그쵸. 요대로만 탁 오는 거죠. 처리하는 데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, 그냥. 아,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그냥 요거 샴푸바는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고, 또 요 겉 포장지는 그냥 종이로 딱 분리수거 하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. 이거는 제 추측인데, 배송 올 때도 조금 자재라고 해야 되나? 포장지? 그런 것도 좀 환경에 좋은 걸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가요? 겉에 택배 박스부터 안에 완충재까지 다 환경에 도움이 되게 플라스틱을 안 쓰고 이렇게 오더라고요.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프랑스 이브비건이라는 데서도 인증을 받기도 했고 또 뭐 성분도 되게 괜찮아서 미국 농무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도 했고 동구바치라는 회사가 되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더라고요. 이게 너무 광고 같은데 절대 광고가 아니고 아무래도 자취생들은 뭐 쓰레기 이렇게 쌓이면은 분리수거하기도 불편하고 번거롭잖아요. 네. 샴푸통만 생각해봐도 이따만한 샴푸통을 죄송합니다. 이따만한 샴푸통을 갖다 버릴 때 통이랑 위에 뚜껑이랑 분리하는데 그 뚜껑 안에도 또 스프링이 있고 그것도 분리해서 버린다고 생각하면 참 여러 번 번거롭죠. 맞아요, 맞아요. 요거 딱 쓰고 다 쓰고 나면은 얘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쓰레기는 확실히 덜 나올 것 같아요. 저희 집 욕실도 진짜 요만한데 거기에 뭐 플라스틱 샴푸통, 뭐 린스, 뭐 바디워시 막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욕실이 진짜 좁아지더라고요. 제가 이 샴푸바를 쓰게 된 계기도 욕실이 좁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게 돼서 쓰게 된 거거든요. 보관할 때도 그냥 뭐 비누처럼 어디 선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전 이거 거품망을 쓰거든요. 요 거품망에 딱 넣어서 뭐 어디 걸어놓거나 하면은 욕실 청소도 더 간편해지고 더 편리하더라고요. 그 왜 머리 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안 나면은 제대로 씻는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거든요. 근데 비누처럼 생겼으니까 거품이 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? 샴푸바도 액체 샴푸만큼 거품이 잘 나는데요. 이게 만약에 거품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찬물 말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거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는 요 거품망을 사용을 하거든요. 거품도 내고 요거 걸어둘 수도 있는 다용도예요. 맞아요. 네. 저는 이거 다른 데서 샀긴 했는데 동구바 홈페이지에서도 좀 더 친환경적인 거품망을 따로 팔더라고요. 그런 거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비누로 머리 감아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왜 이렇게 뻣뻣할까? 그래서 샴푸바도 비누처럼 생겼잖아요. 좀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가요?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고 뭐 거품도 되게 부드럽고 머리 감을 때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샴푸바를 처음 쓰는 사람이면은 처음에 되게 뻣뻣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머리도 약간 샴푸바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. 이틀이나 3일 정도 이걸로 감으시면은
뻣뻣하던 것이 부드럽게 점점 느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머리는 좀 잘 감기는 느낌인가요? 아, 세정력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이 샴푸바랑 일반 액체 샴푸랑 약간 차이점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. 네, 아무래도 액체 샴푸에는 용액이 변질되지 않게 방부제가 들어있거나 계면활성제들이 들어있기도 하는데요. 두피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게 닿으면은 귀에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난다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자연유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훨씬 적더라고요. 너무 이거 판매하는 사람 같나요? 혹시 동구밭에서 나오신 분은 아니죠? 내돈내산이라고 합니다. 맞아요. 여러분.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. 하나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아, 요거 하나 개별 가격은 뭐 9,500원 정도 하고요. 샴푸 하나에 어떻게 만 원이나 써?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일단은 6개월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요즘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서, 요즘은 한 1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. 비슷해요. 맞죠? 이거 맡아보면 약간 시트러스한 향이 나는데 혹시 향은 이거 하나뿐인가요? 중간성용은 이거 하나뿐이고 뭐 쿨링용은 조금 더 시원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지성용은 제가 안 써봐서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냄새가 나겠죠? 그럼 관리는 비누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이것도 비누처럼 사용을 하고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거품망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거품망에 있는 고리로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자석에 붙여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아니면은 비누에 물기를 쏙 빨아들이는 규조토 비누 받침도 나오더라고요. 샴푸바의 관리는 잘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. 샴푸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때 좀 휴대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잖아요. 공병을 사서 소분을 해서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행용 샴푸를 따로 사야 되거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체니까 뭐 칼로 자르거나 손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들고 다니면 휴대성 면에서도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이거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뭐 수영장 갈 때 뭐 이 통에다가 담아놓고 다니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. 좀 파는 사람 같아. 그리고 저희가 머리를 감을 때 샴푸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린스도 필요하고 트리트먼트도 필요한데 다 형태의 제품들이 또 있을까요? 아, 네, 그렇죠. 린스바 또 트리트먼트바 이렇게 다양하게 머리 제품들을 팔더라고요. 아, 저는 사실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 샴푸바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. 동구방 말고도 이런 샴푸바를 내는 좀 브랜드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샴푸바 브랜드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요. 동구바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는 톤28이라던가 더비건 글로우라는 데가 있는데요. 뭐 톤28은 뭐 비건 소사이어티 이런 데서 인증을 받기도 했고 또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모든 용기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된다든지 뭐 아니면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렇더라고요. 또 더비건 글로우도 동물 실험이 없는 그런 품들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 식물성 원료를 쓰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뭐 종이 포장재를 뭐 사용한다던가 환경을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더라고요. 요즘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샴푸바처럼 친환경 제품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 201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.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. 일단 환경에 대한 관심? 이런 거는 거의 95%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나왔고 특히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은 90%가 넘어가는 그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자연히 기업들도 그걸 관련된 제품을 많이 내겠죠? 환경부가 발행하는 환경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매출이 한 20% 정도 높았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약간 그렇게 친환경 마크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사게 되는? 약간 조금 더 비싸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들도 있다고 하던데요? 맞아요.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된 건데 혹시 그린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? 못 들어보셨죠? 왜? 이게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. 그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하는 거 그리고 친환경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완전 배신이네요. 그렇죠. 나는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이제 그런 약간 배신감이 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친환경이라고 해도 잘 알아보고 사는 게
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너무 한두 가지 친환경 상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지, 친환경 인증 마크 같은 게 있는지, 정말 이게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좋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희 엄지가 두 개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이 제품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찍어주시면 되고, 또 다른 하나는 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찍어주시면 됩니다. 오, 그럼 자 한번 찍어볼까요? 네. 이 샴푸바가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. 하나, 둘, 셋. 오, 찍으셨네요. 네, 찍었어요. 오, 왜요?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에 좀 도움이 되고, 뭐 제품 패키징 자체도 좀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,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그럼 나머지 하나. 이 샴푸바를 구매를 할 것인가요? 말 것인가요? 하나, 둘, 셋. 오! 오, 사실 건가요? 아니, 저는 오늘 샴푸바를 처음 봤는데, 생각보다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 사서 사용을 해보고, 또 지장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. 저희는 동구바 샴푸바에 총 4개의 지장을 찍었거든요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지장을 찍었나요? 지브를 사랑하는 아이디어나 또 지장템으로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자, 다시 그럼 안녕. 아무래도 자연유래 성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구다. 정신 차려.